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저는 오늘 29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예. 20대의 마지막 생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0대 마지막에 생일 파티 하러 이제 가볼 건데요. 그 전에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영상 보러 가볼까요? 슝슝. 그럼 먼저 토너부터 사용할 건데요. 한율의 쌀 진액 스킨이에요. 제가 한율의 그 트러블 라인을 정말 정말 여름에 잘 썼었잖아요. 이거는 가을에 쓰기 되게 적합한 그런 토너예요. 지금 제가 쓰는 건 대용량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펌핑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토너 타입도 있으니까 많이 쓰실 분은 대용량을 추천합니다. 이런 에센스 타입이에요. 너무 세게 두드리진 않고요. 그냥 살짝살짝 수분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향은 거의 무향에 가까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물 같은 톤업보다는 에센스 타입이라서 가을철에 쓰기에 되게 촉촉한 것 같아요. 이 진액 스킨은 한 번만 발라줘도 되게 촉촉해요. 근데 나는 오늘 좀 밤 늦게까지 돌아다닐 거다 하면 두 번 정도 사용해주고, 평소에는 한 번만 발라줘도 됩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먼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서 그거 있잖아요, 무인으로 이렇게 톡톡 찍으면은 되게 흑백으로 예쁘게 나오는 거기 갈 건데, 그게 딱 마침 저희 집 가로수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바 같은 데에서 1차 생일 파티를 하고, 2차로는 클럽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클럽에서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늦게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킨으로 수분을 꽉꽉 채워줬어요. 지금 이 광 보이시나요? 지금 앞 광대에서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죠?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키엘에서 나온 시카 크림입니다. 신상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스킨케어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크림 신상이 나오면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또 나요. 여기 코 옆에도 트러블이 났다가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고요. 이런 크림은 우리가 되게 지쳐있고 회복이 필요할 때 쓰기 좋은 크림이에요. 특히 저처럼 지금 이렇게 테스트로 피부가 많이 지쳤잖아요. 그때 발라주면 좋고, 이것도 역시나 향이 거의 없고 굉장히 리치한 타입의 크림이에요. 저는 그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크림을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보습막을 씌워준다는, 약간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줬어요. 제가 원래 시카 라인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이렇게 손상된 피부 회복시켜주는 데 좋아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진짜 건조할 때는 이 크림을 바르면 이게 되게 리치한 타입인데도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가져가서 그런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보습막을 씌워준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메이크업 전에 항상 꼭꼭 발라야 되는 선크림을 바를게요. 완전 촉촉한 닥터자르트 선크림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잘 썼어요. 그냥 이렇게 물 같은 로션 타입? 그리고 저는 평소에는 메이크업 많이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선크림만 두 겹 정도 바르고 밖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도 다 발라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베이스를 할 건데요. 제가 여름철 잘 썼던 베이스는 이거예요. 맥 나이트풀 코랄 그라스 틴티드. 원래는 맥 스트로 크림을 많이 썼었는데 다 써가지고 이걸 많이 썼어요. 퍼프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 위주로 베이스를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아니 베이스를 바르고 안 바르고가 차이가 있어? 라고 말하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위에 올라갔을 때 피부에 매끄러운 정도랑 광 올라오는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그래도 항상 발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 부분에는 약간 매트한 느낌의 모공을 채워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할게요. 이런 무광. 오늘은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근데 컬러감 있는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결 자체를 매끄럽게 하고, 그리고 음영감으로 딱 선명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근데 나 이 미간 같은 데도 유분 한번 싹 잡아줄게요.
딱 파운데이션을 올릴 베이스 단계가 끝났습니다.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신상이에요. 이거 가을철에 진짜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죠. 커버력도 있으면서도 그 촉촉한 파운데이션의 강자입니다. 제가 쓴 컬러는 쿨 바닐라 컬러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퓨처리스트를 많이 써보진 않았었는데 김알라 원장님이 정말 여배우들에게 100통 이상 썼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커버력이 더 좋게 신상이 나와서 지금 요즘 쓰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촉촉하고 피부 결을 예뻐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플을 이용해서 더블웨어 같은 경우는 진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고 커버력도 좋고 매트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속력이 좋은 거는 더블웨어지만 그 여배우들처럼 진짜 피부 속이 원래 좋아 보이고 그 광이 나고 그 고급스러운 그 광 느낌은 진짜 퓨처리스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퓨처리스트를 훨씬 더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퓨처리스트는 하나로만 끝내지 않는 편이고 한 번 더 위에 컨실러를 얹어줘야지 좀 더 완벽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잔량으로 눈 위에는 살짝 커버만 해줄게요. 아까 되게 유분감 있게 스킨케어를 해줬잖아요. 그래도 이 퍼프가 한번 유분을 먹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얇게 얹어줄 건데요. 이 퓨처리스트는 두껍게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되게 얇게 올라가요. 그래서 두꺼워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딱 이 광 나는 거 진짜 좋아 보이죠? 퓨처리스트에 대한 영상은 한 번 더 완전 깊게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벤트도 들고 올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윤광이 나는 피부 베이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 또 되게 좋은 아이템을 하나 찾아냈는데 쿠션을 쓰고서는 되게 반했었어요. 진짜 앰플이 가득한 쿠션인데 커버력도 좋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왠지 이것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썼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헉슬리의 컨실러입니다. 이렇게 펌핑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데요. 되게 매끄럽고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서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았어요. 딱 피부에 광은 죽이지 않고 광을 더 살려줘요, 이렇게. 하지만 피부는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쓰고서는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아까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잡티들이 정말 깨끗하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막 포토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티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 생일에는 나에게 셀프 생일 선물로 샤넬백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저의 셀프 생일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뭔가 되게 취향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막 명품을 좀 샀다면 그 돈으로 뭔가 다른 의미 있는 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샤넬백인데 이번엔 청소기. 하지만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더 깨끗한 베이스를 해줬습니다. 베이스 또 하나 할 건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총 4개의 섹션인데 제가 이걸 들고 싱가포르 출장에 갔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피트의 컨투어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너무 신기하고 아직 그 나라에는 이게 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피부에 스팟스팟으로 가릴 게 많지 막 전체적으로 가릴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런 여드름 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줬어요. 정말 깨끗하게 가려지고 꾸셀 같은 경우는 좀 더 밀착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베네피트 같은 경우는 더 커버력이 좋은 느낌이에요. 꾸셀이 더 딱딱하고 이게 좀 더 촉촉한 느낌?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눈썹 지워졌을 때 그리고 컨실러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잡티 하나 없는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라 메르시아의 파우더로 얼굴에 유분을 없애줄게요. 오늘은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유분이나 이런 광 많이 외곽에 도는 거를 싹 커버를 해줄 겁니다. 언니 왜 노세범 파우더를 안 써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파우더가 좀 더 촉촉해요. 그래서 가을철이나 겨울철 쓰기에는 이런 미네랄 파우더가 더 촉촉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갈라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가을철에 좀 더 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쉐이딩을 정말 많이 써봤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투쿨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일단 컬러 세 가지에다가 붉은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서 튀지 않아요. 그냥 쉐이딩은 투쿨이다.
오늘은 쉐이딩을 조금 빡세게 해줄 겁니다. 턱 외곽부터 조금 밝은 컬러로 옆면, 여기 밑에 이중 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 밑에까지 쉐이딩을 가볍게 해주셔도 좋아요. 저는 쉐이딩을 안 하는 게 가장 불안해요. 피부 베이스를 다 하고 쉐이딩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쉐이딩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콕 벽을 항상 많이 해주는 편인데 여기가 뚜렷해야지 그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코 쉐이딩을 하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코 벽을 이렇게 쓸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잡아줘요. 아까보다 훨씬 코가 어떻게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이 얼굴에서 인상을 되게 크게 좌지우지 하는 편이라서 너무 진하게도 안 그리고 약간 아치형으로 얼굴에 튀지 않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살짝 길게 코에서 이렇게 이어지듯이 둥글리는 모양을 만들어서 눈썹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 보여요, 좀 더. 저 마스카라, 이 브로우 마스카라 하나 추천해주세요. 지금 이걸 거의 2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빨은 항상 이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짜잔! 아이 메이크업은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페인 홀릭 신상을 갖고 왔습니다. 색깔 조합 정말 예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라운 느낌의 예쁜 조합들이 가득한 섀도우예요. 어두운 브라운 컬러에는 조금 붉은기가 돌아가야지 눈이 화사해 보이는데 그런 조합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제니 느낌이 나는 걸크러쉬지만 속쌍꺼풀에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저는 센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티 클라우드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음영감을 줄게요. 먼저 일단 눈두덩이에 곡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칠해준 다음에 브러쉬에 있는 양을 덜어내시고 곱게 잘 펴줄게요. 오늘은 약간 끝쪽이 살짝 올라가게. 이 컬렉션은 사실 너무 원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라인이잖아요. 이 카페 라인이. 오늘 제가 쓰면서 색깔 조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살짝 눈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계속 이 끝쪽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서 섀도우를 칠하고 있습니다. 약간 끝쪽은 살짝 그냥 길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줄게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항상 음영을 안 해주면 눈두덩이가 정말 부어 보이고 여기 눈에 살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음영감을 항상 눈이 보이는 데까지 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애교살은 꼭꼭 만들어줘요. 제가 샵에 가면은 보통 샵에서는 애교살을 잘 안 만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저 애교살 만들어주세요 이 말 항상 해서 애교살을 항상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샵에서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이스 큐브 라떼 컬러를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곱게 펴줄게요. 약간 이 끝쪽 중심으로 펴발라줄게요. 약간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색 조합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아메리카노 셔츠가 좀 더 짙은 붉은기가 도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만 길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셔야지 내 이 속상 라인은 건들지 않으면서 좀 깊고 예쁜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토피넛 토핑 추가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펄감을 얹어줄게요. 이런 거는 브러쉬로 해주면 가루날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런 손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인은 블랙을 사용해 줄게요. 일단 이 앞꼬리부터 중심까지는 진짜 얇게 그리고 끝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게. 릴리바이 레드 라이너인데요. 요즘 마스카라랑 라이너가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맛만 일단 꼼꼼하게 이렇게 채워주고 가장 이 진한 브라운 컬러를 이 끝쪽 경계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끝에를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속눈썹은 이거 아델 레쉬 트리오를 쓸 건데요. 이렇게 부분 잘라져 있고 숏과 미디움 사이즈 길이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속눈썹 연장을 했는데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의 그 마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평소에 막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이 메이크업 눈에는 힘을 주고 싶어 하시면 속눈썹 연장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진짜 편해요. 속눈썹끼리 잘 붙을 수 있게 손으로 만져줄게요. 약간 위에는 블랙 라이너로 또렷하게 표현을 했다면 아래쪽은 이 섀도우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브라운 컬러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내줬어요. 우리가 오늘 밤늦게까지 놀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래 속눈썹이 번지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섀도우 느낌으로 음영감 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밑에 번질 일이 있는데 나는 아래 마스카라를 꼭 하고 싶어 하면 이런 브라운 컬러로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밑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먼저 애교살,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애교살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끝에가 좀 뾰족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보다 애교살이 더 또렷해졌죠? 맥 글리터를 써줄게요. 이 펄을 한번 떨어뜨리고 제 모든 화장대가 망가졌어요. 진짜 펄은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자가 아주 고운 편은 아니고요, 정말 눈에 튀는 이 글리터를 할 때는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고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블러셔를 해볼게요. 블러셔는 라카의 저스트 에너지란 컬러를 쓸 건데요, 이 팔레트 구성도 참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펄이랑 무펄 섀도우랑 블러셔까지 톤 다운된 말린 장미의 블러셔를 써볼게요. 약간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이 블러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립 때문입니다. 이 립의 조화가 정말 정말 예뻐요. 지방시의 립을 발라볼게요. 컬러는 216번인데요 이게 핑크빛 장미빛의 립이에요.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보송보송하게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립이고요, 이걸 베이스로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 컬러는 웜톤, 쿨톤 다 예쁘게 쓸 수 있지만 특히 쿨톤이신 분들이 가을철에 쓰기에 더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클리오 매드 매트 란제리 쇼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신상 컬러입니다. 클리오가 이런 립이랑 색조를 정말 잘 뽑잖아요. 그 느낌의 매트한 립감인데 지금 메이크업에서 좀 더 색감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컬러예요. 레드끼인데 너무 채도가 높지 않고 코랄 피치 컬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이라이터도 클리오 쓸 건데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페어리 핑크 컬러예요. 약간 핑크빛 나는 하이라이터를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색감입니다. 이 콧대에는 골드 시어 하이라이터를 쓸 건데 이게 좀 더 무난하게 쓰기에는 좋더라고요. 진짜 시어한 이런 하이라이터예요. 이 제일 높아 보였으면 한 이 콧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번 쓸어주고 코끝에. 이제 생일 파티 룩으로 갈아입을 건데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생일날 입으려고 싱가포르에서 호피 무늬의 점프수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갈아입을까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사실 제가 싱가포르 가서 사온 이 점프수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사왔던 원피스를 대체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찌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가죽 스트립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만든 팔찌인데 오늘 블랙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차봤어요. 귀걸이는 스와로브스키 신상인데 제가 스와로브스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뷰티 크리에이터인 저를 화장품도 달려있고 막 립스틱, 입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생일 파티 가는 모습을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9월 생일이신 분들 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